내일 시장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뭐 1% 넘게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뭐 거의 그대로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코인만 뜨겁고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내일 어떻게 좀 대비해야 할지 네. 어느 쪽을 좀 보십니까? 저기 금도 뜨거워진답니다. 금이요? 네, 금이요. 근데 아마 이런 지수는 아마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가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70포인트 부근에서 추가 상승 제한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될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될까요? 지수를 이끌 만한 주도 섹터도 없다라기보다는 그 주도 섹터를 이끌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 증시와 차이가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없고 AMS 같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HBM 대장이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였다라면은 그랬다면 아마 그렇죠. 2,800, 2,900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지 못한 이유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한 이유가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뭐 여쭤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2,670포인트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선물 뭐 HTS 상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480계약 아마 네 6,484계약 매도가 잡혀 있거든요. 이건 매도가 잡혔다기보다는 매수에 대한 청산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 그 시장이 상승해야 수익에는 포지션을 가지고 매수를 했었는데 그거를 청산해도 HTS 상에는 매도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시장이 상승해야 수익에는 포지션을 매수하지 않다 보니까 추가 상승 제한되고 그리고 청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그냥 편하게 매도라고 말씀드릴게요.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현물 가격이 같이 밀어버리게 돼요. 그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온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금융주자, 삼성전자, 카카오, KB금융, 하나금융주주.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급적인 부분들을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는 당분간 답보 상태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 뭐 좋게 표현하기로는 박스권? 2,670포인트를 고점으로 한 박스권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시장 움직임의 어떤 테마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았다 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날씨처럼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기대를 하시지 않은 게 좋은 것 같고 뭐 종목들 중에서 계속 가능하니까 자주 이제 상승으로 나오는 테마들이라든지 종목들 같은 게 있으면은 조정식 매수해서 그냥 그 종목들 우상향 하는지 여부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 종목 중심의 빠른 순환매 상세가 여전히 뭐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작년 11월 달 대비해서 시장 분위기는 현상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계속 지금 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아마 뭐뭐저 투자 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래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 그런 수익을 계속 좀 챙기고 계시겠죠. 네네. 하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나오는 거는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답을 좀 드리자면은, 네네. 그러니까 조정식 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이 자주 상승으로 나타나는 테마, 주도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식 그런 종목들은 매수가 가능하고 굳이 단타를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그 사이사이에 또 네. 단기 수익 얻어야 되니까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사실 이 NHN KCP라는 종목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중국 직구 관련주? 그렇죠. 이렇게 좀 태무 말씀을 관련 좀 쪽이죠. 드려볼게요. 테무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네네. 상당히 딱그 핫한데 그 여담이지만 이게 제가 지하철 3호선을 좀 자주 타는데 거기 알리익스프레스 광고했을 때 저는 이런 현상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이용을 안, 저는 쿠팡밖에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무섭더라고요. 최근에 2월달 쇼핑 분야 신규 설치 건수를 보니까 테무 같은 경우에
네. 164만 8,741건이 되게 되면서 당근을 제쳤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리고 또 2위는 어디냐면 2위는 또 알리입니다. 알리가 109만 3,570건이에요. 109만 3,057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쇼핑 앱이 지금 국내까지 다 잠식을 거의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게 많이 깔리더라도 이제 사용하지 않는 분이 많으면 의미가 없는데 사용도 되게 많이 하세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알리 같은 경우는 620만 8,155명입니다. 작년 8월 달에 428만 명이었는데 그 사이 200만 명이 늘었고 태무는 더 무서워요. 작년 8월 달에 33만 명이었는데 지금 2월 달에 434만 명. 12배가 넘는, 13배가 넘는 숫자가 증가했거든요. 와, 진짜 상당히 무섭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서 수혜를 보는 이제 기업들도 있는데, 광고 기업들, 온라인 광고, 태무 같은 경우에 메타적으로 작년에 광고비만 12억 달러, 1조 야. 6천억이 되는 금액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 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태무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태무 그리고 알리의 어떤 영역 확장이 이제 국내 어떤 그 광고로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라든지 모바일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까지 실적을 증대시키는 뭐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최근에 NHN KCP 회사 같은 경우는 태무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잘 버티고 우상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 시 매수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손이 안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또 반등이 나왔었는데 약간 또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8% 상승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이라든지 내일 접근해가지고 뭐 전고 좀 돌파 여부지 한지 보고 돌파 안 하면 짧게 먹고 나오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뭐 이런 종목 말고도 내일 네. 시초가에 그러면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뭐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어찌 보면 공략주도 손이 빠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네네. 어제 이제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0.4%가량 조정을 보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같이 조정을 볼 때 접근을 하시면 되고 굳이 급등주 추격 매수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방법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삼양식품이 작년에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매출 1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돌파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1468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0%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만약 이게 작년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뭐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올해도 이런 행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국내 라면 수출이 86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작년 1월 달 대비 또 39%나 성장을 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라면 수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해 라면 수출액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은 그게 즉 뭐와 연결될까요? 라면 회사 매출로 연결되고 실적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라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농심도 그렇고 이제 삼양식품도 그렇고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양제팬하고 네. 이제 탱글 일본에 공식 출시했으니까 매출 다각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2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7만 7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모멘텀이 있고 확실한 것들은 오히려 조정받을 때 좀 매수하면서 수익을 추구해 보는 전략 오늘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